하늘은 높고 좌 선생의 입맛은 더욱 좋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제작진과 오름으로 가을 나들이를 떠났는데요. 자연 속에서 잠시 여유도 느껴봤어요. 아, 여러분. 아, 근데 너무 느낌 좋네요. 네. 아,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저 멀리서 웨딩 사진을 찍는 예비 부부 한 쌍도 만났답니다. 아이고. 좋을 때죠.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가을이라 그런가 왠지 더 쓸쓸해지는 요즘인데요. 옆구리가 시린 건 아마 찬바람 때문이겠죠. 저기 뭔가 눈물 보이는 것 같은데. 오름에 핀 넋에도 신랑 신부의 웃음도 만개한 이곳은 바로 오름의 여왕이라 불리는 따라비 오름인데요. 오늘은 서쪽으로는 서귀포, 동쪽으로는 성읍이 이어지는 서성로를 따라 함께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아우, 서성로 볼 게 많죠. 먼저 제주의 옛 모습이 살아있는 성읍 마을의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눈을 가리더라고요. 달콤한 향이 계속 올라오는구나. 안대를 쓰고 제작진을 따라 들어온 이곳은 특별한 코스 요리가 한상 차려졌습니다. 오, 굉장히 푸짐한데요? 수정관 봐요. 아, 요즘 유행인 눈 가리고 먹방. 나에게 무엇을 먹였는가? 이게 뭐야? 약인데요. 약이요? 약이요? 예, 이거였습니다. 한약재 즙. 감초의 향이 나는데 계피의 향과. 자, 다음 음식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뭐요? 해네. 좋네요. 신선해. 자, 더 정확한 힌트를 위해 양념하지 않은 육회를 준비했는데요. 참치 등살 먹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참치? 무슨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영국 씨가 이걸 모른다고요? 끝맛도 좋고. 정답은 바로 말국이었습니다. 아. 날것과 익힌 것 골고루 맛보니까 이번에 알 것 같더라고요. 소고기면 맛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냥 맛은 그냥 소고기 같긴 한데. 천고마비의 계절. 말? 말고기? 군대를 풀어주세요. 아, 무슨 예전에 봤던 게릴라 콘서트 같은 느낌인데. 아, 눈부셔. 역시 말이네, 말. 말. 성읍의 특화 음식, 말고기. 날 것부터 익힌 것, 고아낸 것까지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말코스 요리가 한상 차려졌는데요. 신선함의 상징인 육회 먼저 맛을 봤습니다. 이야, 그만할 필요가 없다. 아, 이번엔 육회 초밥을 깻잎 이불에 싸서 한 입. 이게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 해나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11가지 코스로 되어 있는데. 야, 이게 말고기로 또 다양한 요리가 나오네요. 그러게요, 진짜. 액기스까지? 네 가지는 먹었다. 자, 이제 사장님을 모셔볼까요? 여기 또 약간 이 성읍에 이게 또 이 초가집 밑에서 있잖아요. 초가집 밑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오늘 레스토랑 가서 뭐 고급 뷔페집 가서 나오는 그런 샐러드에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게 말고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오시는 분들이 조금 고급 손님들이 많이 오긴 해요. 고급 손님들이. 네, 그리고 이 말고기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이쁘게 하면 하나라도 더 드시고. 예로부터 말고기가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뼈, 기름, 고기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데요. 자, 이번엔 구워볼게요. 전 미디엄 레어. 아, 난 이런 돌판에 먹는 게 진짜 그렇게 맛있더라. 어마어마어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양념구이로 투하. 아, 천둥번개 같더라. 천둥이 찐다. 이야. 이야. 자영국 씨 기분 너무 좋아 보여요. 역시 고기 앞에서 행복한 남자. 이런 것도 듬뿍 좀. 고기는 크게 먹는 거예요. 아주 좋아, 요 정도 크니까. 아, 내가 좀 썰 때 조금. 아뉴다게 딱 나 스타일.
너무 맛있어서 젓가락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딱 해가지고. 응? 이거 참 볶아 먹어 드셔도 참 좋은데 김치랑. 아, 응. 김치랑. 오. 바로 밥과 김치 들어갈게요. 야, 이 곰탕 여러분. 우리 사장님은 밥을 볶고 계시고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 제주도 그 접착볕국에도 이렇게 하거든요. 오, 말고기 이런 무. 네. 제주 무랑 이 또 메밀가루랑 또 이렇게 다 합쳐지면 궁합이 그렇게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구수하게 곰탕. 근데 보통 소고기 볶음밥은 먹어봤어도 말고기 볶음밥은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먹어봤습니다. 풀코스네요, 말 그대로. 음식은 MG 스타일인데 맛은 우리 정말 로꼬 한 4, 50년 하는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셨던 그런 느낌이야. 어머, 샐러드는 드시지도 않으셨네. 이거 얼마나 내가 소스를 다 그냥 망고에 그냥 파인애플에 싹 해갖고 한 건데. 먹을 게 많아서 그래, 지금. 채소도 먹어야죠. 아니. 사장님의 정성 가득한 샐러드도 한 입 흐뭇해하시는 사장님 표정 보이시죠? 자, 이제 대망의 볶음밥만 남았습니다. 또 고기랑 같이 볶으면 더 맛있다. 아, 먹어볼 수 없네요, 진짜. 입천장이 되더라도 말기름이 또 보호해줄 거니까 괜찮겠죠? 볶음밥이 원래도 맛있지만 이건 그냥 볶음밥이 아니잖아요. 말고기 기름으로 볶아서 그런지 맛이 더 깊고 고소했답니다. 볶음밥은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배고프네요, 또 저거 눌러준 거.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한줄평 또 할게요. 제주도 이 성읍, 소선면 성읍마을에 오면 한지직송하는 그런 말고기를 부담없이 아주 센스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는 소화 좀 시켜볼까요? 어? 말 타러 온 거예요? ATV 타러 온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말... 제가 말 타나요? 예? 말이 안 되는데... 저번에도 말 못 하는데 오늘 타실 건 네.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바로 ATV였습니다. 그렇죠. 됐어. 이제 가운데로 엄지 손가락이 악셀에 대야 이거를 왕왕 누르는 게 아니고 왕왕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확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 예. 내리막길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은 이제 한 손만 잡을 준비하고 내리막길은 양손 다 잡을 준비를 하고. 아, 네. 와. 긴장되게 만드네요. 심장을 떨리게 만드네. 와. 자, 그럼 뒤에 분도 한번 타볼까요? 네.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먼저 트랙에서 연습 주행을 해봤습니다. ATV는 저도 처음 타보는 거라 긴장은 됐지만 제가 또 오토바이 경력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초를 멋지게 달려줘야죠. 오. 이 오토바이 타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너무 달라요. 자, 이제 드디어 실전입니다. 3,500원 기본입니다. 자, 도서상관 킬로미터당 500원 추가요. 자, 출발. 자, 배달에 쫙 출발. 부릉부릉. 이날 체험객들도 엄청 좋아했는데요. 저는 이제 회사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으로 여행 가려고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새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네, 취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막 이번엔 속도를 좀 더 내봤습니다. 부릉부릉 왕왕. 이 길을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쉽게 올라가가지고 저는 재미도 있었고 저는 자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막판에는 질주 본능이 대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고기로 배도 든든히 채우고 스릴도 즐겼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이번엔 가을을 한번 제대로 만끽해 볼 텐데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걸까요? 그런 지금부터 방송 최초 좌 선생의 그림을 공개합니다. 또 이게 야외에서 정말 이렇게 갈대밭이 쫙 있는 이 가을 햇살을 맞으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낙관까지 꾹 찍어서 따라비 오름 완성. 자. 10월의 어느 멋진 날, 서성로에서 함께한 가을 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청고마비의 계절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가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